원곡은 B플랫인데 강좌에서는 카포로 첫 번째 플랫을 끼고 A키로 치시면 편하고요. 일단 인트로 부분은 기타 두 대로 이제 솔로잉이 들어가는데 제가 기타 한 대로 해봤어요. 자, 타브를 참조하시면 되고요. 일단 제가 천천히 쳐볼게요.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빼셔도 돼요. 빼셔도 되고 이때 예, 솔로잉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머링 풀링 풀링 그 다음에 바로 A메이저 7 잡으시면 이런 식으로 퍼커시브가 들어가죠. 네, 이 곡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입니다. 퍼커시브 그 다음에 F샵 어그먼트 코드는 바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붙이시면은 탄현해야 될 줄들은 6번 줄과 2, 3, 4번 줄이에요. 한번 치시고 탄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약지를 떼시면은 F샵 보이싱이 나오죠. 그 다음에 이제 A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B-7에서 E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F샵 음을 이렇게 쳐줬어요. 베이스를 얼터드 베이스로 썼고요. 자, 이때 제가 이제 탄현하는 줄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. 1번 줄을 계속 생략하진 않고요. IMA가 이렇게 2, 3, 4번 줄을 보통은 치는데 중간중간 1번 줄을 제가 포인트처럼 넣을 때가 있어요. 이 부분이죠. 자, 이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고 이 부분에서 바로 1번 줄만 딱 쳐주세요. 그러면 소리가 튀죠. F#7 코드는 이 곡에서 F#7을 제가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았어요. 자, 엄지로 잡으셔도 되고요. 이때는 5번 줄까지 이렇게 감싸듯이 잡아주시면 돼요. 자, A랑 거의 똑같죠? 그 다음에 어그먼트 그 다음에 A 다시 부분 2절 부분은 이제 제가 약간 변화를 줬는데 이런 식으로 1, 2, 3번 줄을 딱 포인트로 줬어요. 이때 바레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운지한 손가락들을 이제 힘을 딱 풀어주시면은 스타카토 느낌이 나오죠. 언제든 배고프면 계속 B-7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저길 내가 나는 예, 인트로 A, A 다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.